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바커스에서 라이브 더를 사용해서 APR 71%에 달하는 농사를 짓고 아니면 APR 93%에 달하는 오토 컴파운드 기능을 사용해서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라이브 더를 얻으려면 수압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띠나에 이 더 토큰을 락업을 해가지고 B더로 VE더 투표권이 있는 이 VE더로 바뀌었으면 라이브 더로도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수수료가 보면 38.2%가 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보트 하는 거를 넣는 것도 좋지만 1더가 1 라이브 더로 바뀌는데 이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띠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이 띠나의 더 토큰을 라이브 더로 수합해서 넣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50개를 수합을 해볼 텐데 50개를 할 경우에는 여기서는 65개를 받죠. 근데 이 여기서는 지금 한 개당 한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띠나의 홈페이지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50을 하면 65개 받는 거 이걸 수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수합까지 완료했고 이제 다시 아바커스 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갑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지갑을 연결하고 나서 라이브 더 오토 컴파운더에 넣을지 아니면 그냥 휘에 넣을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토 컴파운더에 넣으려면은 스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한번 여기다가 10개의 라이브 더를 스테이킹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0개의 라이브 더를 스테이킹 했고 제 스테이킹이 올라간 게 보일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거는 따로 클레임을 안 해줘도 자동으로 오토 컴파운드로 APY가 93%에 달하는 걸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브 더 여기는 매니지를 해줘가지고 네, 50개의 라이브 더를 넣어보겠습니다. 모든 트랜잭션이 완료됐고 제가 50개를 스테이킹 해가지고 지금 라이브 더가 벌리는 게 보일 겁니다. APR이 71%인데 현재 실시간으로 쌓이는 것도 보이죠. 근데 이거는 항상 클레임을 눌러가지고 다시 매니지에서 추가로 넣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런 거 귀찮다 하면 오토 컴파운더를 쓰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가끔 클레임 하는 게 더 좋다 하면은 여기서 라이브 더 디스트리뷰터 이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아바커스에서 라이브 더를 사용해서 높은 APR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